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윤유라입니다. 새해 첫 주말이 기다려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해가 바뀌고 신정 연휴까지 보내고 나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지나간 것 같죠? 이번 주말과 휴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날씨로 인한 큰 불편도 없다고 하니까 멀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뵈도 좋고 가족들과 신년맞이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이 기다려지는 금요일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8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았던 그날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날씨부터 보시죠. 네, 드문드문 눈비라고 나와 있었네요. 자,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라는 예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추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3도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춘천은 영하 2도, 그리고 대전, 청주는 0도로 출발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낮 기온 같은 경우에는 서울 3도를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강릉은 10도,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평년 기온을 특히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98년 새해 첫 주말을 맞았던 이날 시민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짠! 보니까요. 밝게 웃고 있는 우리 남성분이 눈에 띄는데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죠?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이날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펼쳐진 전판에서 98년 새해 운세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재미삼아 본 운세지만 올해 직장운이 좋다는 말에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네요. 네, 자, 사람들의 운세를 보던 한 점수리는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이면 좋은 점괘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운수가 나쁘게 나오는 사람도 새해 첫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훈훈하죠?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점괘나 토장 비결 알아보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점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이야기는 좀 흘려보내고 올 한 해 좋은 시간들로만 가득 채우셔서 나쁜 점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네, 올해는 새처럼 날자라는 제목으로 사진 하나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보이는 1월 신문에 뭔가 한여름에만 볼 수 있는 이런 다이빙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딱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막 몸이 막 추워지는데 이 사진은요, 새해 첫날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그 로마의 한 다이빙 행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새처럼 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추워 보이기는 해도 새해 다짐 그리고 건강한 하늘을 기원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오랜 역사를 지닌 해외 곳곳에 새해 입수는 올해도 이때도 이어졌습니다. 네, 2014년 새해 밝은 로마, 방금 흑백으로 보셨던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보셨죠? 다이빙 행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무려 17m의 높이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리에서 이렇게 차례로 강을 향해서 멋진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정말 멋지죠? 이탈리아 로마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1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서양 수영대회가 열렸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국회로 입수하는 아주 멋진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인들의 모습, 인종과 시간을 떠나서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건 모두가 비슷한 것 같죠? 건강을 위해서 새해 첫날부터 차가운 물에 몸을 던지는 그런 멋진 다짐과 함께 가보년 올 한 해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4년 첫 주말 휴일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였습니다.